자, 이제 경계하고 면적을 보겠습니다. 경계에 대해서는 아까 용어정에서 나왔듯이 경계점과는 직선 연결한 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제 면적이 먼저 나와 있죠. 책은 260페이지 먼저 보세요. 거기 경계. 자, 경계란 도면에 등록된 선을 말하지 지상에 있는 뚝이나 담장이 경계가 아니다. 이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경계에 대한 일반 원칙에서 경계 국정주의, 경계 직선주의, 그 다음 경계 불가분 부동성. 요두 가지. 경계 불가분이라는 것은 경계 원칙 중에서, 자, 경계는 국가만이 결정한다. 경계 국정주의. 경계는 반대 직선으로밖에 안 만들어요. 직선주의. 그 다음에 경계 한번 결정, 이동할 수 없어. 부동성의 원칙. 즉, 토지 이동 등의 사유가 없는 이상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이고,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란 건 뭐냐? 이것은 불가분,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즉 0.1mm 두께로 제도 그리도록 돼 있지만, 이것은 유일무이하다. 하나밖에 없고 위치와 길이는 존재하는데 너비가 따로 없는 거다. 이러니, 즉 이건 규격만 얘기하는 규격만. 그래서 0.1, 물리적으로 0.05씩 나눌 수 있겠지만 그렇게 분할할 수 있는 성질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축척 종대의 원칙까지. 축척, 축척 종대는 동일 경계와 축척이 큰, 서로 다른 도면에 등록돼 있으면 종대, 큰 쪽이 정밀도가, 이게 큰 축척이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축척이 큰 쪽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걸, 이걸 경계에 대한 원칙이라고 합니다. 등록 선언 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그다음에 경계 결정 기준에 있을 때이 경계가 경계점과 직선 연결한 선이기 때문에 이 선은 도면 위에 있다. 도상. 그럼 이 도상에 있는 경계는 어떻게 결정한 거냐? 따로 지상 땅 위에서 일정한 기준을 중심으로 측량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럼 지상 경계 결정 기준 문제 나오면,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하면 일단 지상 경계점 등록부, 요거 지적소관청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작년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바꿔냈습니다. 지적소관청이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하게 되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만들어 놔라. 그럼 지상 경계 결정 기준에 대해서 서로 고저 차이가 없을 때는 어디냐면 가운데 중앙이라는 거, 고저 무중. 고저 차이가 있는 지형은 고저 유하, 경사면 하단부로 합니다. 토지를 절개해서 절토된 지역 나오면 경사면에 오히려 상단부가 기준이 됩니다. 해수면에 접했을 때 바닷가나 강가에 가면 물이 나와. 그럼 가장 물이 높게 도는 거, 최대 만조이나 만수위, 여기가 기점입니다. 그 다음 제방으로 바다를 막았을 때는 어디냐? 이때는 제방 나온 바깥쪽 어깨, 왼 바깥쪽으로, 바다 쪽으로 어깨선. 예를 들어서 육지하고 바다가 있을 때 최대 만조위선이 기점으로 해서 경계를 설정했는데, 여기다 방조제 이렇게 뚝을 막았다. 이거 제방이라고. 이런 제방으로 바다를 막았을 때는 경계 어디냐? 이 가운데도 아니고 여기 만조위, 여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깥쪽 모서리, 여기 사람이라면 양쪽 어깨가 있는데 이 모서리선. 이걸 외측 바다 쪽으로 어깨선. 이게 육지 안쪽이 아니라 이 바깥쪽, 바다 쪽. 이 바다 방향으로 어깨선. 여기가 기준이다. 그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고저가 없으면 무중, 유하, 절상, 해수만, 제외. 고저, 무중, 유하, 절상, 해수만, 제외. 기억해 줘야 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책에서는 261페이지 아래쪽에 고저 차이가, 높낮이 차이가 없다, 중앙 기억하고, 높낮이 차이 있다, 있으면 하단부 기억하고, 절토된 지역이다, 그럼 상단부 기억하고, 해수면 나오면 만조위나 만수위, 만자를 기억해야 돼. 5번에 제방이 나오면 바깥쪽 어깨, 바깥쪽을 기억해야 돼. 요 내용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 하단에 분할에 따른 경계는 지상 건축물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되지만 예외 네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토지를 분할하다 보면, 이렇게 분할하다 보면 여기에 건축물이 있을 때 어떨 것이냐? 이 건물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경계를 걸리게 설정하면 안 된다. 원칙적으로 이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건물을 걸리게 할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네 가지를 기억해 줘야 됩니다. 건물 걸리게 할수 있는 예외.
저 법제 법원 확정 판결이 있다. 판결받아 이렇게 강제적으로 분할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공용 토지 분할. 즉 도로라든가 이런 도로 제방 하천 구 같은 공공용 토지 이러한 토지를 분할할 때는 건물을 가로질러서 경계 설정할 수 있고 도시개발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여 분할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 토지 분할할 때 이 세 가지는 공익적 차원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60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외 법원 확정 판결 판동네 붙이고 두 번째 공공사업에서 공공용 토지 분할 공동네 붙이고 263페이지에 가면 거기 4번에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 사업지구 경계 4 동네 붙이고 3번에 두 번째 줄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 도시군 관리계획선을 때 도 동네 붙이면 이렇게 건물을 권리할 수 있는 예외 판공사도 기억해 줍니다. 법원 확정 판결이 있다. 공공용 토지 분할 사업지구 경계 결정 분할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할 때는 건물을 권리게 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되더라. 예외에 해당된다. 이거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적으로 넘어가서 면적은 그리고 참고로 264페이지에 보면 거기 조문을 언급한 것 중에서 거기 2번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지상경계 구분의 동그라미 2번 자 지적소관청 밑줄 치고 토지 등에 따른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밑줄 치고 두 번째 줄에 지상경계점 등록부 밑줄 칩니다. 자 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른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면 반드시 무엇을 만들어 놔라?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해라.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해라. 264페이지에 언급된 그 내용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조문 내용. 거기 지상경계점 등록부 동그라미 2번. 물론 지상경계점 등록부 등록사항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기억하고 이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다르다 이걸 알아둬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면적을 보세요. 면적 자 256페이지 아까 이제 토지 표시 사항 중에서 이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중에서 면적을 보는 겁니다. 면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평면상 넓이라는 이 용어적에 나왔던 거 이 개념 알아야 되고 이 면적을 예, 수평면의 넓이를 면적이라고 했을 때 이걸 미터법을 써서 제곱미터로 표시하더라. 제곱미터로 표시한다. 그래서 조국내 척관법상 용어인 평이나 보 이것을 제곱미터로 환산시키려면 여기다 어떤 계수를 곱하느냐 121분의 400이라는 계수를 곱해라 했죠. 이걸 곱하면 이렇게 환산이 되더라. 이게 약 3.3058 정도 나오는데 121분의 400이라는 계수를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면적 산출 방법 중에서 자 평판이나 전자평판 평판이나 측량 도구가 전자평판을 썼을 때는 전자면적 측정기로 산출하더라. 전자면적 측정기로 산출한다. 그 다음 경위의 측량 방법을 썼으면 좌표면적 계산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서로 반대로 얘기하면 다 틀립니다. 좌표면적 계산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두 개 연결해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에서는 그 표현이 없는데 이걸 한번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그 바로 256 하단에만 이렇게 그냥 말만 써놨는데 지적 측량에서 면적을 정하는데 도해 지적에서는 면적은 도면상으로 측정한 것이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에서는 좌표로서 계산한다. 이 방법이 이렇게 도해 측량 평판을 썼을 때는 전자면적 측정기로 산출하고 경위 측량 방법을 썼으면 좌표면적 계산법 경위의란 측량 도구예요. 평판이나 전자평판도 측량 도구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지 이거 서로 엇갈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면적 측정과 관련해서는 특히 거기 257페이지 면적 측정에서 세부 측량 밑줄 치고 즉 지적 측량 면적 측정하지만 고 측량 한 것 중에 경계부원 측량과 현황 측량 요 밑줄 치고 요 두 가지는 원칙적으로 면적 측정을 안는 거예요. 그런데 그 8번에 가보세요.
경계본 측량과 현황 측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표현이 나왔다? 면적 측정이 필요한다. 즉 면적 측정을 수반한다는 말이 나오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원칙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 8번 바로 밑에 면적 측정 대상되지 않는 거 합병과 지목 변경 이거 동그라미 쳐놓고 반드시 기억할 것. 합병과 지목 변경 면적 측정하지 않는다. 특히 합병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합병. 합병이 나오면 측량하지 않고 면적 측정을 안 해. 그냥 합병 전 면적을 산술적으로 합산시킨다. 따라서 면적 측정 자체를 안 해. 측량 자체를 안는다 이러니. 이걸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거기 면적 결정 및 끝수 처리 별표 세 개 하시고 면적 측정 및 끝수 처리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면적 측정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하라는 게 아니고 면적 측정은 측량 기술자가 다 해놓습니다. 이런 토지가 있을 때 만약 1200분의 1로 줄였다. 이런 걸 축척이라고 하죠. 축척은 총 7가지가 있어. 500분의 1부터 6000분의 1까지 총 7가지가 있는데 이 축척을 통해서 도면에 면적 이걸 측량해서 위치를 그려놓으면 아 이런 토지입니다. 그러면 면적이란 뭐냐? 이 도면상에서 만약 이 안에 수평면이 넓이다. 그럼 이 넓이를 계산해봐라. 누가 계산했냐? 지적측량 기술자 계산했다. 계산했더니 예를 들어서 이 면적이 뭐 384.55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거를 토지 대장, 즉 면적은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 임야 대장. 토지 임야 대장에만 등록해. 다른 데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장에 면적을 등록하려면 도대체 어디까지 등록을 할 것이냐. 이게 바로 면적 결정 방법이에요. 이건 기술자 다 산출해놔.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서 축척이 1000분의 1이냐 아니면 500분의 1이냐 어디냐에 따라서 면적 결정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축척이 1000분의 500분의 1 어디가 크다고 보는 거 이게 큰 축척 이게 작은 축척이에요. 그러면 축척은 지금 2장 지적 공부에 나오겠지만 총 7가지가 있어. 500분의 1 가장 큰 거 그 다음에 600 그 다음에 큰 거 5630 3000분의 1 이렇게 써놓고 이거 2배씩 줄인 겁니다. 1000분의 1 600분의 1 2배를 줄이면 1200분의 1 다시 한번 줄이면 2400분의 1 3000번을 줄이면 6000분의 1 지적된 총 7까지 다 써요. 그런데 원칙은 1200분의 1이고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 지역은 500분의 1 원칙이고 임야도는 이거 두 개밖에 안 쓰지만 6000분의 1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적도에서는 7가지 축척이 있는데 여기 보다시피 500, 600은 100단이고 나머지는 1000, 1200, 2400, 3000, 6000 다 1000단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쓰지 않는 축적 작년에 나오는 거 여기서 2000분의 1이라는 건 없어. 이런 거 없고 여기서 또 4800분의 1 이런 거 없어. 여기 12000분의 1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축척이 500분의 1부터 6000분의 1까지 총 7가지 축척이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지금 쓰는 축척 한번 들으면 알겠지? 모르겠어? 그러면 제일 큰 게 얼마라고? 500분의 1. 제일 작은 건 6000분의 1인데 500, 6 600, 56, 30, 3000 써놓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한 번씩 줄이면 돼. 그러면 총 7가지 축척이 있어. 제일 큰 게 어디부터? 500분의 1부터. 제일 작은 게 얼마까지? 6000분의 1까지 있다. 지적에서 쓰는 축척이 총 몇 가지가 있다고? 7가지. 아예 그럼 지금 나왔을 때 기억합니다. 제일 큰 게 얼마? 500, 그 다음에 600, 56, 30 이렇게 써놔. 그리고 절반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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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총 7가지 축척이 나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500분의 같이 이렇게 이런 거 요건 100 축척 분모를 보니까 100단이잖아. 나머지 다 1000단이 넘어가지. 1000, 1200, 2400, 3000, 6000. 그렇죠? 그러면 요 100단위는 축척이 크다는 거예요. 1000단 넘어가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척이 크다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크다. 이건 정밀도가 높다는 거. 정밀하다. 이건 상대 정밀도 떨어진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그러면 요 천 단위를 일반적으로 봐서 자 어떻게 이게 면적 결정하냐 요런 경우라면 즉 첫째 축척 분모를 보자. 요거를 분모를 봐서 대부분 다 천 단위니까 요 두 가지만 빼고 이 축척 분모가 첫째 이렇게 천 단위 분모값이 천 단위를 넘어갈 때 하고
요거 두 번째 100단위로 봤을 때 요 100단위는 축척이 크니까 큰 축척이다. 그럼 정밀하다.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 요 1000단일 때는 여기까지 384 여기까지만 요 1번 여기 등록하겠다. 근데 이런 경우 2번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하나 더 들어가 이렇게 소수점 이하로 여기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야 자릿수가. 알았어요? 정밀하게 해야 되니까 소수점을 더 자세하게 등록해 주겠다 이런 취지야. 그러면 축척 분모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최소 값이 얼마냐? 1000단일 땐 제일 작은 값이 1제곱미터. 즉 요 여기까지가 여기가 제일 작은 값이 1이잖아. 1제곱미터 제일 작은 거야. 그럼 100단일 땐 첫째 짝 여기까지 등록하니까 여기서 제일 작은 값이 얼마야? 0.1이 최소값이야. 0.1. 이 최소값이란 것은 최소보다 작으면 그냥 최소로 등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 등록 자릿수를 잘 봐. 등록 자릿수는 여기는 요 자리까지 즉 요게 111이니까 제곱미터죠. 1제곱미터 자리까지 즉 자연수값만 등록하며 소수점 이하를 등록하지 않는다. 근데 요때는 제곱미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제곱미터 소수부터 더 들어갔어. 이걸 제곱미터 이하로 가서 한 자리까지 등록한다. 요거를 다른 말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겠다 이런 얘기. 그러다 보니까 남는 숫자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단수라고 해요. 단수 끝수. 단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선 1번처럼 이렇게 천달 때 여기까지 등록하려면 요게 남았다는 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때는 여기까지 등록하려면 요게 남았다는 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걸 뭐라고? 단수 끝수를 정리하는 방법. 여기서는 일정한 기준값을 가지고 여기선 0.05를 가지고 판단해 보자. 자, 이 일정한 기준값을 놓고 판단했을 때 요 값보다 남는 단수가 초과 이거보다 크다면 초과하면 올려줘라. 이거보다 작다면 미만이라면 버려줘라. 근데 이거와 같다면 문제야. 같다면 이때는 5452을 해라. 5452법을 쓴다. 여기서 5452이라는 것은 5로 끝났을 때는 버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버리고 올리는 건 무슨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줄 것이냐. 버리는 건 구하고자 한 끝자리가 0이나 짝수로 끝났을 때는 버려야 되고 끝자리가 홀수로 끝났을 때는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요 얘기는 0.5나 0.05라는 이 기준값과 같을 때는 542 버는 것이고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이면 버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1000분의 1, 1200분의 1 이렇게 1000단 넘는 숫자에서 여기 이 값을 어떻게 결정하냐. 이때 384까지 결정하려고 봤더니 이게 남았어. 0.55가 남았어. 그럼 여기 0.5와 비교해서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결정하는 거야. 크거나 같거나 작으냐 결정해서 크다 초과 올리고 미만 버리고 같으면 542 버는 거예요. 0.55는 요 0.5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에? 초과 크잖아. 이거 막 크지? 그러니까 초과하니까 올려서 얼마로? 385로 결정해라 이러니. 그럼 만약에 여기가 384.5가 아니고 384. 여기 49가 나왔어. 그럼 얼마? 0.49. 그럼 0.5와 비교했을 때 작으니까 어떻게? 버려. 그럼 얼마로? 384로. 근데 만약에 이게 384.5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얼마요? 0.5 이렇게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542 해야 되지? 그럼 384 끝자를 보니까 이게 짝수야. 그럼 버린다는 거야. 여기서 자 같을 땐 542법을 쓰는데 이때는 자 542 버릴 때도 있고 올릴 때도 있는데 구하오장 끝자리가 짝수는 버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구하오장 끝자리인 384 요 끝자리 요게 짝수니까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게 똑같은 원리가 요게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릿수만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 등록해야 되니까. 그러면 500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요거를 등록할 때 얼마를 등록한다? 여기서는 384.5까지 여기까지 등록하려고 보니까 여기 남는 게 있어. 요게 남았어. 그럼 얼마 남았느냐? 0.05가 남았단 말이야. 그럼 여기 기준값 0.05와 비교해서 0.05와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같아? 같으면 어떻게 한다? 542에 대해 이때 542 번다는 건 구하고자 끝자리에 있던 여기 첫째 자리 여기 마지막이야. 여기 보니까 홀수야.
홀수니까 올려서 6으로 384.6으로 등록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면적 결정 방법은 축척 분모에 따라 달라지는 천 단위 넘어갔을 땐 최소가 1제곱미터, 제곱미터 자리까지 등록 0.5 기준으로 끝수 정리. 그, 자 축척 분모 100 단위일 때는 어떻게 한다? 자 최소값이 0.1이고 제곱미터 이 한 자리 소수 첫째 자리에 등록하며 0.05를 기준으로 단수 처리한다. 근데 여기서 이거와 같이 보는 게 있어요. 100 단위 같이 보는 거. 아까 세트 메뉴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했다.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을 했다. 그 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했다. 여기서 이러한 세 가지 단어 중 어떤 한 가지만 나오면 즉 경계점 좌표를 작성 지역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축척이 없어도 무조건 여기를 따라가고 축척이 천분의 1이라도 이 방법 써야 돼요. 이 방법 알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면적 결정 방법이 나오면 먼저 축척을 봐라. 뭐 이게 뭐 1200분의 1이라든 600분의 1이라든 뭐 1000분의 1이라든 이게 나왔으면 이걸 따라서 판단하고 축척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런 말이 나왔어. 도시개발 사업을 한 지역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란 이 셋 중에 어떤 한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100단일 때 계산법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면적 결정할 땐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축척 분모 이걸 알아야 되고 이게 없다면 이 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거야. 아시겠죠? 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정어놓은 게 여러분들 258페이지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59페이지 그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259페이지에 확인 문제로 나온 거. 경위 측량 방법의 지적 확정 측량. 그거 밑줄 칩니다. 지적 확정 측량. 자 지금 지적 확정 측량 했다고 했는데 요 말이 나왔네. 여기는 요 말.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 100단 이걸 따라가야지. 축척이 없지만. 730.45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 730.45라는 산출값이 나왔다. 그럼 토지대장에 얼마를 등록할 것이냐? 어디까지? 제곱부터 이 한자. 여기까지 등록해야 돼. 여기까지. 등록하려니까 이게 단수야. 얼마? 0.05 끝수가 남았단 말이야. 요거와 비교해 봐야 되죠. 0.05 요 기준과 비교해 보니까 같은 거야. 같아. 545 해야 돼. 545 벌려면 9하고 좀 끝자리 요게 지금 4가 짝수니까 버리는 거야. 730.45. 아시겠죠? 이게 좀 어려운 게 아니라 원리만 딱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259페이지 토지 등록하는 면적 결정 방법 중에서 특히 분할과 등록 전환 시 오차 정리하는 방법을 정리해 줍니다. 거기 분할의 경우에 분할 전후 면적 증감이 없어야 밑줄 치고 다만 분할 후 각 필지 면적 합계와 분할 전 면적 합계 즉 면적과의 오차가 거기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 밑줄 치고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 밑줄 치고 그 오차를 분할로 각 필지 면적에 안 분한다. 그걸 면적에 따라 나눈다. 요걸 자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분할 그 다음에 등록 전환 이 등록 두 가지 오차 정리하는 방법 등록 전환 시 오차 정리하는 방법이 먼저 이 두 가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냐 허용 범위 초과냐에 따라서 등록 전환 시는 오차가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등록 전환될 등록 전환될 면적 이게 바로 등록 전환 측량 기준과 산출한 면적입니다. 이것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해라 이런 얘기고 허용 오차를 초과하면 임야대장 임야도를 직권 정정한 다음에 등록 전환시킨다. 그 다음에 분할의 경우 오차가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갔으면 그 오차를 분할 후 각 필지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의 면적 비율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오차를 나누어 줘라. 요 전체적인 표현이 안 분한단 말이에요. 분할 각 필지 면적에 따라서 오차를 배분 안 분해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허용 오차를 초과하면 지적공부상 경계나 면적을 정정하라. 지적공부를 정정하는데 이때 지적공부는 바로 분할 전의 지적공부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할의 경우에
거기 5차 허용범 2인의 이때는 분할 확필변 이때 나눈다는 것이 안 분한다는 말이고 초과할 때는 지적 공부상 경계 면적을 정정하는데 이때 지적 공부는 분할 전 지적 공부를 의미한다. 그다음 등록 전환 시는 5차가 허용범 2인의 밑줄 치고 이때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을 결정하라 이렇게 있고 허용범 초과 동그라미 쳐 초과할 때는 직권 정정 밑줄 치면 돼요. 이렇게 그 표현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다시 5차 정리하는 방법. 자, 등록 전환 시험에 자주 나온 것들이에요. 5차가 허용범 2인이라면 어떻게 한다? 등록 전환될 면적, 이건 등록 전환 측량격을 산출한 면적이야. 이것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허용범위 초과할 때는 임야대장, 임야들 직권 정정 후 등록 전환 시켜라. 분할 시 분할 전후 면적의 합계는 같게 만들어야 되는데 5차 허용범위 이내라면 5차를 분할 후 각 필지 면적 비율에 맞게 5차를 나눠주고 이걸 안 분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5차 허용을 초과하면 지적공부상 경계 면적을 정정하는데 이때 지적공부는 분할 전 지적공부를 의미한다. 이렇게 5차 정리한 방법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토지 등록상인 오늘 지번과 지목 경계와 면적 여기까지 다 봤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볼 것이 여러분 지적 공부의 등록상 문제인데 지적 공부 우선 이건 책에서 간단하게 체크해 드립니다. 우선 273페이지 보면 지적 공부 나와 있죠. 용어 정의에선 총 8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 다음에 전산처리된 불가지역 지역 공부에 포함해서 총 8가지예요. 거기 도표로 정리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274페이지에 오시면 각 지적 공부별 등록상을 정리한 도표가 있는데 이걸 다 암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우선 소재지번은 다 공통상이라는 걸 알면 됩니다. 소재지번. 공통상이라는 걸 알면 되고 각 특이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그 도표상에서 면적이나 토지 이동 사유는 협의 대장인 토지 임야 대장에만 있다 이런 걸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경계 도각선이나 색인도는 도면인 지역도 임야도에만 있는 것이다 이거 기억해 주고 그 다음에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 두 가지만 있죠. 대지권 비율 이것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죠. 그 다음에 건물의 명칭 그 다음에 전유분 건물 표시 즉 대지권 비율 전유분 건물 표시 건물 명칭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것들 이걸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유번호 장번호 있을 때 고유번호 문제 나오면 도면 빼고 다 있어요. 이 도표를 봤지만 사실 이게 기억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도표로 정리하면 어렵고 논리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처음에 지적 공부는 8가지가 있다. 가시적 지적 공부, 지적 공부. 가시적이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불가시적은 눈에 안 보인다. 가시적 왜 보이느냐? 종이 위에 쓴 걸 말하고. 불가시적은 왜 안 보이느냐? 종이 위에 안 쓴 거. 즉 전산 처리된 걸 말합니다. 가시적 지적 공부를 전산화시킨 게 이걸 전산화시킨 것이 불가시적 지적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따로 특별한 게 없어. 가시적 지적 공부는 협의 대장이 있다는 거예요. 대장. 대장은 가장 좁은 의미는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건 연역적 차이밖에 없어. 일제시대 일본이 먼저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임야 대장을 가장 협의 대장이라고 가장 좁은 의미라 협의 그리고 넓은 의미 광의 대장은 여기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다가 자 토지 대장 그 다음에 임야 대장 이 두 가지를 가장 좁은 의미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대장하면 이 두 가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넓은 의미 여기다 뭘 붙이느냐 여기다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를 붙여 공유지연명부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여기까지를 넓은 의미의 대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도면하면 지적도 임야도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를 도면이라고 그러고 요 중간에 대장과 도면의 중간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장 형식의 도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일곱 가지에 대해서는 요 전산처리장 불가시적 지역구문 이걸 그대로 전산화시킨 거니까 따로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지역구문 공통사항이 뭐냐 물어보니까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소재 지번은 공통이다. 왜냐? 소재 지번이 특정되어야 토지를 정할 수 확정되는 거예요. 여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하면 수많은 토지가 있어. 그중 몇 번째? 10번지다. 이렇게 나오면 토지가 특정이 돼 버려. 그러면 소재 지번은 모든 지역구문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둬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도면 빼고 다 있는 게 이게 바로 고유번호, 토지 고유번호. 이 고유번호는 총 19자리 수로 이루어졌는데 19자리 수로 이것은 앞에 10자리는 행정구역 표시인 소재를 말합니다. 11번째 한 자리는 대장 식별번호, 대장 구분하는 번호. 그다음 뒤에 8자리는 지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재 지번이 맨 앞에 행정구역인 소재, 그다음 뒤에 지번 이게 나와 있고 대장 구분 번호가 나왔는데 11번째 숫자가 이게 1이냐 2냐에 따라 달라져. 1일 때는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만들고 2일 때는 임야대장과 임야도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일단 구별해야 됩니다. 11번째 숫자 알아두시고 그래서 고유번호 문제 나오면 고유번호는 이걸 분류색출 전산처리하기 위해서 숫자를 부여한 건데 총 19자리 숫자다. 이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다 있다. 지적도 임야도면 없고 나머지 다 있어. 이 고유 번호를 보면은 알 수 없는 게 뭐냐? 여기 지목은 알 수 없어. 지목이 뭔지 알 수 없고 토지 면적도 알 수 없고 그다음에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런 건 몰라요. 이런 건 모르지만 소재와 지번과 지적공부 종류는 안다는 거예요. 소재, 지번, 지적공부 종류는 안다. 요게 고유 번호 문제입니다. 그다음 이 공유전명과 대지권 등 이 두 가지 소유권 지분은 공통인데 우선 협의 대장 여기서 기억할까? 토지 면적 여기밖에 없다 했지? 제곱미터로. 그다음에 토지 이동 사유. 여기 사유라고 했을 때 이 사유는 토지 이동 사유를 말합니다. 이동 사유. 그다음에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쓴다. 정식 명칭. 있는 그대로. 요거 세 가지 기억해. 토지 임야 대장은 면적, 토지 이동 사유, 지목. 요 기억해 주면. 공유 전명부는 이건 소유권 지분을 기억해야 되고 소유권 지분. 즉 어느 한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데 그게 공유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분. 대지권 등록부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 뭐냐? 집이 있는데 대지권 등록부 그 땅 위에 요 대지권이란 말은 그 지상에 집합 건물 아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구분 건물이. 그래서 이 구분 건물 특징이 뭐냐? 원래 자, 이 토지와 이외에는 건물이 있다면 이건 별개의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토지 등록부 따로 건물 따로 가야 돼. 근데 이게 일반 건물이 아니고 아파트 같은 빌라나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 구분 등기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토지 건물을 일체로 취급해. 일체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해 버려. 그래서 토지 건물이 하나처럼 움직여 버려. 부동산 하나처럼. 그래서 요때 건물과 구분 아파트와 일체가 돼서 분리처분할 수 없도록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놓은 요 대지 사용권을 우리가 이걸 대지권이라고 그래. 대지권. 요 대지권 이것을 등기법상 등기하게 되는데. 대지권 등기를 등기법에서 하고 나서 요 토지에 대해서는 대지권 등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공부지 중에 요 대지권 등록부가 만들어져 있다는 건 이 지상에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 대지권 등록부에만 들어가는 건 뭐냐? 이 땅은 아파트 주민들이 다 공동 소유했으니까 소유권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있다? 분리처분하지 못하도록 일체로 묶어놓은 비율 이걸 대지권 비율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요 세 가지 기억해야 돼. 대지권 비율이라는 게 있다. 여기만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요 아파트 이름이 뭐냐? 이걸 건물 명칭이라고 그래. 건물 이름이 뭐냐? 아파트 이름. 건물 명칭. 그다음에 몇 동 몇 호냐? 이걸 전유부분 건물 표시라고 그래. 요 세 가지는 대지권 등록부에밖에 없어. 딴 데는 없어.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면 경계점의 값을 좌표값으로 썼어. 숫자로만 나열했어.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요 부호도 좌표 요 세 가지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기억해 줘야 돼. 그다음에 지적도 임야도를 도면이라고 하는데 도면이 가장 첫째는 경계입니다. 다른 데는 없어. 도면에만 다른 경계.
도면에만 있는 게 경계예요. 그 다음에 색인도, 색인도, 도각선, 그리고 도각선 수치. 그 다음에 지목을 쓸 때 부호로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건물이 위치, 건축물. 건축물이나 지적 기준점의 위치, 위치를, 명칭이 아니라 위치를 구한다.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 건물이나 지적 기준점의 위치, 이런 것도 등록사항이 되고, 여기 지목을 썼을 때 여기 부호로밖에 안 산자씩 쓴다 했지. 아까 정식 명칭은 대장, 부호는 도면. 그래서 이 경계가 가장 전형적인 거예요. 경계, 색인도, 도각선의 그 수치. 이런 것들은 도면의 등록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록사항 물어볼 때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모든 지역군 공통사항, 소재지번 다 공통사항이다. 그 다음에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다 있다. 고유번호는 19자리다. 10자리는 앞에 행정구역, 뒤에 8자리는 지번이더라. 11번째 한자의 중요한 코드를 나타내는 건데 바로 1이면 토지대장 지역도, 2면 임야대장 임야도를 만들어놨다. 고유번호 19자를 보더라도 지목이나 면적 소유자는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토지 임야 대장하면 세 가지 기억할 게 면적, 토지동 사유, 지목, 정식명칭 쓴다. 공유자 명분 소유권 지분을 기억해야 되고 대지권 등록부는 소유권 지분 이외에 이 세 가지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 세 가지 부호, 부호도 좌표. 도면하면 경계, 색인도, 도각선과 그 수치 이건 반드시 기억하고 참고로 건축물 위치도 들어간다. 요 정도 내용을 알아야 문제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얘기하는데 우선 274페이지에 보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고 나오고 맨 밑에 줄에 물적 편성지, 요거 밑줄 치면 돼. 즉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걸 만든다. 한 필지 토지마다 하나씩 만들어놔라. 이걸 물적 편성주의라고 그래요. 대장 등록사항 보면은 필적 등록사항 중에 소재지면 다 공통이니까 볼 것도 없고요. 지목 정식명칭을 쓴다. 면적 별표하고 아 이거 또 소유자 인적사항 하나 쓰는 거 빠뜨렸네요. 자 소유자 인적사항 넓은 여기 요 네 가지 광의 대장 요까지가 소유자 표시 다 들어가 소유자. 즉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는 토지임야 대장 공유지연명호 대지권 등록부 그리고 소유권 변동 원인과 날짜 몇 월 며칠 날 자 변동 원인 매매냐 증여냐 변동 원인 변동 일자는 등기 접수 일자예요. 요거 네 가지는 광의 대장이 때 이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5번에 보면 소유자 인적사항 들어간 건 넓음이 대장에 다 들어가. 고유번호 별표 해놓고 맨 밑에 표시돼 있죠. 19자리 숫자로 이루어졌다. 19자리 숫자. 그래서 거기 보면 맨 앞에 10자리가 행정구역 표시하고 뒤에 8자리 지번을 나타낸다. 11번째 한 자리가 코드번호인데 1이냐 2냐 조심해서 아, 잘 봐두셔야 돼. 물론 8번과 9번은 폐쇄된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토지 이동사유 거기 동그라미 위에 10번 토지 이동사유 이거 주의해서 알아둬야 되고 11번에 소유자가 변경된 날 이 변경된 날은 언제냐 변경된 날은 등기 접수 일자를 말합니다. 등기 접수 일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77페이지면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서 공유지연명부는 첫 번째 줄만 밑줄 치면 됩니다. 소유자가 2명 이상일 때, 2명 이상일 때 만드는 게 공유지연명인데 연명부인데 공유지연명 등록사항 중에 거기 3번 소유권 지분 요거 밑줄 치면 됩니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넘어가보면 278페이지에 대지권 등록부 여기에 대해서는 자 의의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듯이 대지권 등기, 자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서 작성하는 것을 대지권 등록부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거기 등록 사항 중에서는 세 가지 기억할 게 있다 했죠. 어떤 거? 3번에 대지권 비율 밑줄 치고, 자 오른쪽에서 4번에 건물 명칭 밑줄 치고, 5번에 전유분 건물 표시 요 밑줄 치고, 요 세 가지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거야. 그리고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와 공통사항입니다. 넘어가서. 지적도 임야도 보세요. 지적도 임야도 도면이라 했지 두 가지 도면. 그래서 이건 그 그림으로 그래서 도회적으로 즉 눈에 보기 쉽도록 표시한 것이다라고 해서 첫 번째 줄에 알기 쉽도록 도면을 표시했다 이런 말을 썼다는 것은 도회적으로 그려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축척은 총 7가지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제일 큰 게 500분의 1부터 제일 작은 거 얼마 6000분의 1까지 있는데 1200분의 1 제일 많이 쓴다고 얘기했고. 2번처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500분의 1이 원칙이다.
이거 알아두시고 임야도는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두 개밖에 안 쓰지만 6,000분의 1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도각선에서 도각 3번 도각선에서 2번에 지적도의 도각선 가로 40 세로 30cm 이건 기억해 줘야 됩니다. 지적도는 등록사항 중에서 오른쪽에 오면 자 여러분들 제일 첫째 뭐 4번에 경계 별표하시고 지적도 임야도 도면 경계가 첫 번째 생명의 경계 그다음에 5번에 색인도 밑줄 치고 색인도 조금 이따 좀 부연 설명해 줍니다. 7번에 도각선 수치 밑줄 치고 그다음에 10번에 건축물의 구조 위치 명칭이나 위치 밑줄 쳐 놓으세요. 그다음 11번 별표하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밑줄 치고 지적도 밑줄 쳐 놓으세요. 즉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첫째 1번 제명 끝에 좌표라고 써라. 동그라미 1번을 써놔요. 여기다. 그 다음에 2번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도면에 의해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쓴다. 그 다음에 그 위에 8번 양가로 8번에 경계점 간 거리를 등록한다. 이게 세 번째 특징이야. 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 특징. 이 지적도는 두 가지. 일반 지역의 지적도가 있고 이 지적도는 일반 전국적으로 작성한 일반 지역 지적도가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한 지역의 지적도 이게 두 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는 특징이 세 가지 나온다고. 첫째 제명 제목 다음에 괄호 열고 좌표라고 썼다는 것과 두 번째 경계점 간 거리를 모두 다 등록한다. 경계점과 거리를 센티미터 단위인 소 둘째 자리까지 등록하고 세 번째 이 도면에 측량할 수 없다라고 요 세 가지 특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경계점 좌표등록과 만드는 지역의 지적도에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그 여러분들 282페이지 보면 그 밑에 지역도가 나와 그림이 나오지. 이거는 경계점 좌표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적도 좌측 상단에 십자가 표시된 게 색인도인데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이렇게 나와지면 잘못된 것이고 거기 지적도라고 썼을 때 도시개발 4번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무슨 지역이 지적도라고 썼을 때 요 지적도 이게 제명이야. 지적 제명 요 제명 쓰고 요 제명 다음에 가로 열고 여기다 좌표라고 써야 되고 요 말이 빠져있네.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점 좌표등록부 작성 지역 지적도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그림이 나오죠. 지적도가. 그런데 그림 지적도 이게 밖에 있는 이 태두선을 이거 도각선이라고 도각선. 그리고 이걸 제명이라고 그러죠. 제명.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십자 표시하는 이걸 색인도라고 하는 거. 색인도. 이걸 색인도. 이 색인도는 도면의 연결 순서입니다. 만약 이렇게 써놨다. 3, 4, 5, 6, 7 써놨다면 자, 요게 현재 4번 도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쪽에 토지를 보고 싶으면 6번 도면 찾아가고 아래는 5번, 오른쪽은 7번, 위는 3번 도면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도면이 연결 순서를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특징이 각종 이 안에 선들 경계. 만약 10번지 대 그러면 이게 지번 지목수 이게 경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전 첫째 이렇게 좌표라고 썼다는 것과 요점부터 요점까지 거리가 얼마냐 계산 다 해놓아야 돼. 이게 50m 17cm다. 그럼 50.17이라고 써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숫자냐 선호하는 게 요점과 요점 즉 경계점 간 거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거리. 그리고 요 밑에 아래쪽에 이 도면에서 측량하지 말라고 써놓았죠. 하단에 우측 하단에 이렇게 특징 이 도면에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썼다 이런 얘기. 이런 특징이 나온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그다음에 283페이지 가면 경계 아 참 참고로 여기 있는 숫자가 여기 있는 숫자가 이거 모서리 상단 우측 상단 모서리 좌측 하단 모서리 숫자들에서 이걸 도각선 수치라고 그래요. 수치인데 이거는 요점의 좌표값 요점이 좌표값을 말하기 때문에 이 수치를 알면 이 도면 전체의 면적을 계산할 때 써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축이 하나 있고 여기 축이 이 가상의 축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 전체 가로 길이가 이게 얼마냐 알려면 원점 기준점에서 먼 거리 이게 x2야. 여기서 가까운 거리 x1. 여기서 이걸 빼면 가로 길이가 나와. 그래서 이걸 a라고 했을 때 가로 길이는 x2 - x1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그러면 x2를 어디다 썼느냐? 오히려 세로축 여기다 써 놨어. x1도 여기 세로축에 쓴 거야.
그래서 이 세로축에 있는 값, 요 값에서 요 값을 빼면 가로 길이가 나오는 가로 길이. 그러면 가로 길이 요 y2는 어디냐? 즉 요쪽 요 세로 길이를 구하자 그러면 여기 요 값이 y2. 여기 만난 값이 y1이라면 y2에서 먼 거리 가까운 거 빼면 세로 길이가 나와. 그럼 세로 길이는 y2 - y1.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y2는 어디서 써느냐? 요 가로 여기다 써 놔서 이거. 여기 있는 값에서 요 밑에 있는 가로축에 있는 거 요걸 빼면 요 값에서 요걸 빼면 요 전체 가로, 저기 세로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면 전체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오면 요 전체 이게 다시 곧바로 면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곱미터로 그냥 환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각선 수치라는 면적을 자동 산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예를 든다면 그 조그만 것이 보기 어려우니까 이 숫자는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위에 임야도를 보세요. 임야도. 임야도를 보면 가로 길이가 얼마야 물어보면 12만 3천에서 12만을 빼면 3천미터 이거는. 임야도 6천, 6천불이니까 굉장히 많은 면적을 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3천미터 하면 세로 길이는 얼마냐. 15만에서 14만 7천 6백을 빼면 돼. 그럼 얼마 2400이야. 그러면 그 임야도에서 6천분의 1로 임야도 축척 일반적으로 6천분을 작성되니까 소축적이잖아. 가로 길이가 3천미터 세로 길이가 2400미터야. 그럼 이거 곱하니까 전체 720만 제곱미터만큼 이 면적이 들어와 있어요. 3천 곱하기 2400이니까 이 전체 임야도 전체 면적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축척이 클수록 면적이 줄어들어 축척이 작을수록 넓은 면적을 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요 원리가 무엇을 알면 요 도각선 수치를 알면 이 도면 전체에 뭘 구할 수 있다고 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더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건 일부 지역만 작성한다 했지. 그래서 자 283페이지의 장단점 중에서 첫째 정밀성이 높다 밑줄 정밀성이 높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2번에 이해하기 어렵다 밑줄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 고비용 밑줄 단점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284페이지 작성에서 거기 의무적 작성 비치 즉 반드시 만들어 놓아야 되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어디다 축 보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지적 확정 측량 밑줄 치고 그 다음에 다음에 축척 변경 측량 이렇게 지적 확정 측량했거나 축척 변경 측량한 지역은 반드시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일부에만 만드는 거예요. 도시 지역에서 일부만. 그 다음에 그 양가로 4번에 지적도의 축척은 원칙이 500분의 1 밑줄 쳐놓으면 됩니다. 등록사항 중에 세 가지 기억하라는 게 뭐냐면 6번에 부호 및 부호도 그 다음에 3번에 좌표 그래서 3번 좌표 6번에 부호 및 부호도 요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있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양실 보니까 285페이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거기 5번 부호도라고 보이지. 근데 오른쪽 부호는 똑같이 거기 부호도 부호 좌표 이 세 가지 부호도 부호 좌표 이 세 가지를 체크해두고 이 세 가지는 그 그림을 그리는 이렇게 부호도야. 그리고 거기 꺾이는 점마다 1, 2, 3, 4 번을 붙였죠. 이걸 부호라고 그러고 1번 점이 x 좌표 y 좌표값 2번 점이 좌표값 이렇게 좌표값을 8자 숫자로만 쭉 나열해놨어. 이런 걸 경계점 좌표 등부라고 하는데 아주 정밀하지만 일반인들이 봐야 숫자밖에 안 나오고 위치도 모르고 면적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경계점 좌표 등부라고 하더라. 자 여기까지 일단 알아두시고 자 오늘 뭐 제가 간단간단하게 설명했어도 이 지적 공부 중에서 등록사항은 시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면을 보고 기본적인 개념을 받았지만 아까 기억하라는 거 고유번호는 자 어디에만 없다고 도면에만 없어요. 소재지 번호는 다 모두 공통이야. 고유번호는 몇 자리라고? 19자리입니다. 자리수를 보면은 거기에 소재지 번호과 지적 공부의 종류는 알지만 지목이나 면적이나 소지를 알 수 없다 했어. 토지 임야 대장하면 세 가지 기억할 게 뭐라고? 면적, 토지 이동 사유,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썼다. 그다음에 공유지연 명분 뭘 알라 했지? 소유권 지분. 대지권 등록부는 소유권 지분 이외에 세 가지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경계점 좌표 등본 반드시 기억할 게 뭐라고? 부호 부호도 좌표. 그다음에 도면하면 첫째 뭐 경계, 색인도, 도각선과 그 수치. 그다음에 건축 위치 이런 걸 기억해 주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각 등록 사항들을 몇 가지씩 특이한 것과 공통 사항을
구별해서 구별 알아두면 웬만한 문제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적 공부에 대해서 기타 장부는 시험에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것이고 장부 공개나 전담 관리 기구, 전산자료 이용 절차, 복구 이런 부수적인 문제는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 첫 시간에 공부한 내용 중요한 것이 뭐라고? 자, 지적은 토지를 등록하는 것인데 1필지 성립 요건 여섯 가지 얘기했지? 양립지 얘기해줬죠? 양립의 제한사항 세 가지 얘기해줬어. 그 다음에 자, 1필지가 결정됐으면 무엇을 등록한다고?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등록화. 이 토지 표시는 용어 정의에서 여섯 가지라고 했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좌, 표면적. 그 중에서 지번 결정 방법, 지목 결정 방법, 면적, 경계 결정 방법을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지적 공부 등록상. 지적 공부 총 여덟 가지가 있는데 가시적 지적 공부를 중심으로 등록상에 물어보면 모두 공통된 것이 무엇이고 특수한 것들을 기억해서 예를 들어 면적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만 있기 때문에 도면에는 등록 안 된다. 경계점 좌 표면 등록 안 된다.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줘야 문제를 나중에 해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내용이 생소하겠지만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출제 문제들 유형이 딱 나와요. 그리고 오늘 나눠진 그 기출 지문을 가서 복습하면서 지적 공부까지 기출 지문들 모아준 거니까 그걸 몇 번 읽어보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